오늘 수도권 세미나가 첫 세미나로 참석하신 분 손 좀 한번 들어보실까요? 첫 세미나 참석하신 분 한번 먼저 들어보세요. 와,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아, 오늘 신규로 처음 오신 분이 100명 좀 되시는 것 같아요. 아, 오늘 처음 오신 분은요, 저희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잘 경청하시고 저희와 약속을 지키신다면 여러분 1년 후에 여러분 인생이 바뀌었을 겁니다. 내가 삶을 바꾸고 싶다, 나 정말 부자가 되고 싶다, 정말 잘 살고 싶다, 그럼 이사 하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특별한 부족함이 없고 나는 별로 돈이 필요 없다, 그럼 안 해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저처럼 정말 잘 살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으셨던 분들은요, 지금부터 리더분들의 스피치를 들으실 건데 잘 경청하셔야 돼요. 분명히 이분들의 말 속에 한마디는 내 마음을 움직이는 말이 있을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많은 지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많이 안다고 잘하지도 않아요. 회사 제품 마케팅을 한 번 들으면 다 알아. 그렇지만 내 마음이 움직여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누가 시켜서 절대 못합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10억을 투자한다면 여러분이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투자한 게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이 동요하지 않으면 절대 움직일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을 움직이질 못해요.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일을요, 지금 리더분들의 스피치 속에서 분명히 나올 거라고 저는 믿어요. 지금부터 스피치 들으실 때마다 큰 박수로 여러분이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블루샘 앞으로 나오세요. 블루. 네. 내용은요, 30초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셔야 되냐면, 내가 이 사업을 왜 시작했는지 그 얘기만 간단하게. 30초 넘으시면 안 됩니다. 두 분이 1분이에요. 시간이 없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옆에 쓰면 그냥 끊으셔야 돼요, 이야기를. 길어지면 제가 옆에 쓰겠습니다, 이렇게. 네.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블루다이아몬드 표정수입니다. 저는 이 시크릿이라는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진짜 나중에 노후에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이 시크릿과 함께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그 돈에서도 많이 벗어난 것 같아요. 성장할 수 있을 때 우리 사장님 그 기회를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그 프로모션 기간 중이거든요. 저도 프로모션 때 성장을 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 기회 꼭 잡으셔서 저희와 함께 같이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블루다이아몬드 에이전트 홍면옥입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시크릿이란 도구를 잡았던 것 같습니다. 굉장한 큰 비즈니스다라고 처음엔 생각되지 않았어요. 저도 이런 자리에 왔을 때에는. 하지만 정의자 스포너님이 평범한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도구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을 그냥 믿고 싶었습니다. 믿고 싶어서 시작했고요. 정말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큰 비즈니스더라고요. 저희처럼 평범한 사람들을요, 위대한 승리자로 만들 수 있는 도구이고요. 무조건 믿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에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블루다이아몬드 양지연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열심히 40년을 일했습니다. 하지만 크게 부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혼자 24시간을 뛰는 일은 결국에는 자신 혼자의 능력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이 일은요, 100명이 1시간씩 떴더니 그게 모아져서 큰 힘이 된다는 걸 이 속에서 봤습니다. 시크릿에서 그걸 했고 지금은 2천만 원 이상의 월 소득을 버는 여자가 됐습니다. 이제 연봉 1억을 월에 1억을 도전하는 여자가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꿈을 꾸시고 함께 도전하신다면 월소득 1억이 여러분 것이 될 것입니다. 4주 집중하셔서 결단하시고 여러분의 초점을 맞추신다면 여러분의 승급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함께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블루다이아몬드 에이전트 유성호입니다. 시크릿 사업을 선택한 이유는요, 잘 살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시크릿 이전에 많은 일들로 진짜 열심히 많은 노력했거든요. 근데 결과는 부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노력이란 게 예전에는 저는 설명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했는데 안 됐다고. 근데 시크릿을 통해서요, 노력이란 걸 다시 깨달았습니다. 노력은 설명하는 게 아니라 증명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장님들도요, 시크릿을 통해서 한번 4주간 프로모션 진짜 인생을 걸고요, 도전하셔가지고 그 노력의 대가치를 증명하시고요,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블루다이아몬드 에이전트 조윤호입니다.
네, 저도 잘 살고 싶어서 그리고 의미 있게 살고 싶어서 베트남까지 도전해서 또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저에게는 정말 한 번밖에 없는 삶에서 이루고 싶은 꿈도 있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카미라는 프랑스 작가가 눈물이 나도록 살아라라는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이 시크릿이라는 도구를 만나서 정말 눈물이 나도록 사업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작은 이번 프로모션이고요. 여러분의 작은 결과 이루시고 더 큰 꿈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블루다이아몬드 정미진입니다. 저는 시크릿 이전에 프리랜서 아나운서, 프리랜서 MC를 했었습니다. 좋게 포장하면 프리랜서이지만 극단적인 표현을 하면 일용직이죠. 저의 그때부터 일용직을 생활하던 저의 그때부터의 꿈은 돈은 많이 버는 것보다 오랫동안 버는 것에 가치를 두는 거였습니다. 시크릿은 저의 꿈을 이뤄줄 수 있는 돈을 오랫동안 많이 벌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안에서 돈을 오랫동안 많이 벌고 싶어요. 아까 강의 중에 하루를 쉬면 3일을 뒤로 가는 것과 같다.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싫더라고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이번 프로모션 기간 동안 많이 벌 수 있는 그 단단한 초석 프로모션 기간 여러분들과 함께 집중하겠습니다. 블루다이아몬드 에이전트 정현주입니다. 5년 전에 저는 콜센터 여직원이었습니다. 월 150만원 받던 직장인이었고요. 삶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시크릿에서 저는 300만원을 벌고 수 있다길래 저는 투자를 했고 한 달 동안 집중했더니 300이 벌어졌습니다. 원하는 대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인생에 없습니다만 시크릿은 사장님들이 원하는 목표를 갖고 일을 하신다면 사장님들이 갖지 못하는 보상을 얻게 되실 겁니다.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시크릿의 시간을 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권희주입니다. 한 줄기 희망 때문에 사업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단 한순간도 쉬어본 적이 없고 열심히 안 산 적이 없는데 그냥 이렇게 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시크릿 사업 설명을 들으면서 희망이라는 것을 봤습니다. 혼자 열심히 살 때는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다 보니 힘들 때는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내 시크릿 안에서 나를 포함해서 남을 위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 끊임없는 가치라는 것들을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것들이 움직일 수 있는 동기부여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고요. 이곳에서 마이너스 없는 플러스만 있는 성장을 보면서 이 사업은 무조건 해야 되겠구나라는 개인적인 목표와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크릿은 1회 리스크도 없습니다. 오늘 보신 것들이 모두가 진짜이고 사실입니다. 이게 만약 진짜라고 한다면 우린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음 먹으시고 도전하시고 용기 내셔서 시크릿 챕터 2에 모두가 함께 성공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상훈 정정호입니다. 22년 동안 의료 쪽에 일을 했었던 사람이었고 정말 평범했기 때문에 다른 일을 생각해보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뭔가 다른 것들을 봤을 때 심장 뛰는 걸 느꼈던 건 그냥 작은 용기를 한번 내본 그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아니면 사업을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요 작은 용기, 바람 발작을 한번 뛰어보자 라는 마음을 먹어보세요. 사람들이 한 발짝 띄워내주시면 이 앞에 리더 사람들, 사람들의 스폰서님들이 그 한 발짝을요 열 발짝, 백 발짝으로 만들어서 사장님들을 성공자로 만들어 드릴 겁니다. 마음먹고 행동하시면 모든 것들이 다 사장님들 것이 되실 겁니다. 이번 한 달 집중하셔서 10월달 컨벤션 무대의 주인공이 되시길 응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블루다이아몬드 에이전트 주현입니다. 시크릿을 만나고 선택을 하고요. 조금 더 많이 베풀며 살고 싶은 그 Y로 시작을 했습니다. 저의 그 Y로 우리가 시크릿을 선택하면서 조금 더 잘 살 수 있다면 내 가족과 내 주변 지인들한테 더 한없이 베풀고 살고 싶은 그 Y가 있기 때문에 선택을 했고요. 3년이라는 시간 우리 스폰서님들 곁에서 꾸준히 이 시간을 보냈더니 오늘 제 주급이 900만 원이 떴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용기 있는 자만인 자신의 내일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장님들이 오늘 용기 내시고요. 도전하는 그 삶을 살 수 있기를 저 또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블루다이아몬드 에이전트 김윤현입니다. 프로모션 기간에는 하루를 쉬면 3일 뒤로 가는 게 아니라 일주일 열흘 뒤로 간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하루를 열흘처럼 쪼개고 쪼개서 함께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블루다이아몬드 에이전트
이영주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오늘 4시간의 시간 동안 아마 기회라는 두 단어가 머릿속에 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 역시 4년 전에 이 정의자 선배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게 기회구나, 내 인생을 바꿀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선택했습니다. 이 안에서 절대 시간 1만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지금은 200만 원짜리 삶에서 2천만 원 이상의 삶으로 완벽하게 변화했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사장님들, 이건 정말 분명한 기회입니다. 꼭 선택하시고요. 이 프로모션 기간 안에 집중하셔서 모두 인생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드립니다. 참여 격려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레드다이언 나오세요. 네. 스피치 내용은 똑같습니다. 내가 이 사업을 왜 시작했는지 와이 시키십니다. 근데 지금 사업 설명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오늘 프로모션 집중,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다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내가 이 사업을 왜 시작했는지 간단하게 30초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사업을 왜 하는지. 네, 간단하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레드 다이아몬드 에이전트 이현우입니다. 오늘 굉장히 3시간 동안 굉장히 좋은 강의와 또 중간에 또 YC클린시라고 하는 어떤 사업자 사장님들의 어떤 간절한 어떤 스피치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리더 사장님들의 스피치가 있고요. 이 좋은 어떤 내용들 중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와닿았는지, 진심이 얼마나 전달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과 똑같이 이 자리에 앉아서 이런 내용들을 들을 때 어쩌면 저게 내 것이 될 수도 있겠다, 내 인생을 바꿀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과 호기심, 어쩌면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저는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결과가 저는 이 자리에 올라와서 스피치하는 사람이 됐고요. 성공한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게 시크릿이라면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그 내용대로 여러분들이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도전하십시오. 도전할 가치가 있는 시크릿입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레드다이아몬드 에이전트 구규미입니다. 2014년 12월에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아 진짜 될 수 있을까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행동하면 그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으로 바뀐다는 말에 증명해내고 싶었고 그냥 무작정 행동했던 것 같습니다. 사장님들께서 하는 무작정인 이 행동이 사장님께서 10월 컨벤션의 주인공이 되는 그 빠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장님들께서 이번 프로모션 행동하시고 결과를 내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인사드립니다. 레드다이아몬드 에이전트 최은정입니다.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는 조금 벌어가지고 좀 누구를 돕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헌금을 좀 하고 싶었던 그런 거, 그게 저의 와이였는데 지금은 그게 너무너무 커진 저의 수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미지근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든지 말든지 어설프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저는 이 4주 동안 여러분들이 어설프지 않게 여러분들을 와이유를 해서 최선을 다하신다면 무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끝까지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태어날 때 가난한 건 내 잘못이 아니라고 해요. 근데 죽을 때 가난한 건 내 잘못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가난이라는 거가 저는 너무 싫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내 이 몸을 갖다 100년을 살아야 되는데 남한테 피해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우연치 않게 제 헬스 트레이너한테 이 사업을 전달해 들었습니다. 보상 강의를 듣고 나니까 안 할 이유도 없었거든요. 결론은 하다 보니까 이만한 사업이 없더라고요. 지금은 엔터테인먼트도 하고 여행사도 하고 있지만 지금 시크릿에 90% 이상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고민하시는 분들 계신다면 뒤에 나가셔서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결정하십시오. 저희 뒤에는 월드미러스 그룹이 있고 저희 멋진 스폰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장님들 성공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레드다이아몬드 에이전트 홍분희입니다. 처음에 이 사업을 밴쿠버에 살고 있는 친언니한테 전달을 받았기 때문에 가볍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1박 2일이라는 세미나를 통해서 이 사업을 해봐야겠다는 확신을 갖고 스폰서님을 믿고 사랑하는 파트너 사장님들과 앞만 보고 왔습니다. 이 사업은 하면 할수록 꿀단지 같은 사업이고요. 제가 이 사업을 통해서 멋진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과 사랑과 그리고 보람을 느끼는 일은 시크릿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장님들께서도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시크릿을 꼭 선택하셔서요. 우리 저희 월드위너스 그룹에서 멋진 인생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레드다이아몬드 김미조입니다. 저는 시크릿을 꿈을 꾸고
꿈꾸고 싶어서 선택을 했습니다. 시크릿은 제게 꿈을 꿀 수 있는 기회를 줬고 월드비너스 그룹은 그 꿈을 저를 이끌어 주었습니다. 우리 사장님들께서 시크릿이 정말 이 안에서 이루고 싶다는 꿈이 있다면 시스템을 이탈하지 마십시오. 이 안에 있어야만이 꿈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시스템 안에 계신다면 우리 사장님들이 지금 원하는 꿈을 이루실 거고 그보다 더 큰 꿈을 더 꾸시게 될 겁니다. 우리 사장님들께서 앞으로 이 월드비너스 그룹과 함께 더 높은 성장을 하실 수 있도록 저 또한 열심히 함께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레드아몬드 이소윤입니다.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큰 돈을 버는 사람도 없었고 늘 시간을 헛되게 보내는 것 같았고요. 늘 팔러만 다니더라고요. 근데 저희 스폰서님이 주급이 1,500만원을 받았어요. 너무 신기해서 시작했던 그 사업이 저는 제 인생을 신기하게 바꿔놨습니다. 저의 꿈이었던 노후 문제, 정말 아이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그 노후 문제를 해결했고요. 평생 해외여행을 다니고 싶었는데 그 꿈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제가 이제 돈 걱정 안 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저의 꿈은 거의 다 이루었습니다. 이제 파트너 사장님의 꿈을 함께 도울 거고요. 여러분도 꼭 믿으시고요. 여러분 모두 시크릿에서 부자 되시기를 간절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레드다이몬드 에이전트 이동미입니다. 저는 이 시크릿 사업을 시작하게 된 와인은요. 잘 살고 싶었고 부자가 되고 싶어서라기 보다는요 불어만 가는 주체에서 벗어나고 싶었고요. 늘어만 가는 나이에서 좀 이뻐지고 건강해진 삶을 살고 싶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차근차근 왔는데요. 우리 사장님들 기회가 왔을 때는 잡으셔야 합니다. 이 기회는 우리 사장님한테 처음 같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한 맞는 이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다 그러면 우리 사장님 행동하셔야 됩니다. 결단하시고 행동하셔서 챕터 2의 주인공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하겠습니다. 촬영 경례 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크라운 나오세요, 크라운. 네.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크라운 에이전트 조혜진입니다. 주부였습니다. 아주 작게 시작했던 사업이지만 저희 아이들의 꿈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저 아직 세상을 경험하지 못한 저희 아이들에게 부모님의 경제력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일을 만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크릿을 선택했고 죽지 않을 만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은 완벽하게 저희 아이들의 꿈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됐고 시간도 많아지고 돈도 많아지고 사람도 많아진 사람이 됐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런 일입니다. 사장님들이 시크릿 꼭 선택하셨으면 좋겠고 월드비너스 그룹 안에서 끝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을 네, 도와드립니다. 옆에 계신 조혜진 사장님께서 제 스폰서세요. 저희 집은 일산이었고 아까 아이들의 꿈을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한 31살에 공주에 살고 계셨어요. 공주에서 대중교통으로 일산에 와서 팩을 사달라고 해서 한 살 어린 동생한테 햇살 돈이 없다고 얘기하기가 좀 창피해서 그냥 사줬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빚이 아주 많았고요. 빚이 200 더해진다고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아서 그냥 사주고 말자라는 생각으로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시작하고 났더니 오늘 들으신 대로 이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라는 생각이 저에게 들었고요. 저도 제 인생을 좀 다르게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5년을 달린 결과 지금 정말 제가 꿈꾸던 삶을 살고 있다는 게 어떻게 나한테 이런 행운이 왔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신기하고 감사하기만 합니다. 이런 감정들을 많은 분들이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느끼고 있는 이 감정들을 많은 분들에게 느끼게 해주고 싶은 게 지금은 제 와입니다. 사장님들과 함께 뛰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크라운 에이전트 김석태입니다. 참 제가 오늘 날짜를 보니까 작년에 내가 뭐를 했지 기억해봤습니다. 제가 작년 오늘 2018년도 8월 17일 날 멕시코에서 세 달 있다가 돌아왔더라고요.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제가 브런지 때부터 글로벌 사업을 외친 게 사실 아시아를 넘어서 남미까지 간 그런 이유도 있었지만 그런 저한테 비전이고 꿈이 이루어지는 날이기도 했지만 돌아와서 뒤돌아보면 작년에 뭘 했는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에이전트가 됐다는 겁니다.
또 내일은 또 회상에 있을 때 뭘 했는지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오늘은 내년에 오늘이 내년에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는 에이전트로 변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하루하루를 또 이번 주를 이번 달을 바쁘고 빠르게 사셔서 남보다 앞서가시고요. 남보다 부자 되십시오. 화이팅입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저는 20년 넘게 장사만 했습니다. 열심히 했죠. 부자 되고 싶어서요. 20년 동안 했던 내 장사의 뒷은요 빚이었습니다. 카드 4개로 돌려받게 하는 인생살이요. 40이 넘어서 40대 중반에 나의 꿈은 빚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좋은 집, 좋은 차가 아니었습니다. 나의 인생은 언제 빚 한번 없어질까가 나의 꿈이었습니다. 우연찮게 찾아온 시크릿은 내가 봤던 다단계처럼, 내가 봤던 네트워크처럼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걸로 대박이 날지는 잘 몰랐지만 안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200만 원에 돈이 된다고 망해야 200이네 하고 이곳에 찾아왔죠. 들어보니 대박이더라고요. 그러면 내 지인도 200을 투자해서 부자가 되겠네 하고 가난한 내 지인들한테 하루도 쉬지 않고 알렸습니다. 맑게 못 알아먹는 애들은 패스했습니다. 10명 중에 9명은 맑기를 못 알아먹더라고요. 패스했죠. 패스하고 니만 해라 해서 나만 했습니다. 나만 4년 동안 했더니 나는 크라운이라는 직급이 와서 내 삶의 빚을 다 갚았고 지금은 직불 카드를 쓰는 여자가 됐고 포인트로 집을 샀고 포인트로 벤치 두 대를 샀습니다. 세상이 정확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4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들었던 게 여러분들의 삶의 기회가 될 겁니다. 나에게 기회라고 전달했던 그분은 돈 척 없어서 사라졌고 나는 이걸 듣고 돈 척 있는 나는 부자가 됐으니 오늘 들은 여러분들은 돈 척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다면 이걸 믿으시고 정말 4주 동안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결과를 내셔서 시크릿으로 인생 역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9년 동안 은행 다녔고요. 26년 동안 꽃꽂이를 했고요. 3년 정도의 보험을 했습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 네트워크를 계속했습니다. 돈을 벌려고요. 근데 성공을 못했습니다. 2014년 1월에 전자 스폰서님께서 이미 네트워크로 성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분이 하기 때문에 무조건 저는 그냥 뭔지는 모르지만 그분이 하기 때문에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카드를 내밀었더니 지금 이 자리에 와 있고요. 사장님이 벤츠를 두 대 샀다고 그랬는데 저도 그 당시 차가 없었어요. 교통사고가 나서 차를 폐차한 상태에서 이 사업을 만났는데 저도 벤츠 두 대입니다. 그리고 저도 그 당시에는 빚도 많았고 했는데 그런 것을 하나하나 갚아가는 그런 사람이 됐고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기회가 늘 오지 않습니다. 제가 지나가고 나니까 수많은 기회가 저한테 있었어요. 근데 그 기회를 많이 놓쳤습니다. 지나고 나니까 아 5년 전에 3년 전에 10년 전에 그게 기회였구나. 그때 지금 이미 늦었습니다. 그걸 느끼는 순간은 여러분들 오늘이 기회입니다. 오늘 시크릿을 잡으시고 1년 후 시크릿을 잘 잡았다는 그런 사장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크라운 에이전트 이수맥 우봉입니다. 저의 시크릿의 와인은 간절함이었습니다. 저는 시크릿을 만나기 전에 미용이라는 피부관리사 일을 한 10년 넘게 하고 있었는데 30대에 건강을 잃었습니다. 만약에 저에게 지금 건강과 돈 중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건강을 선택합니다. 건강해야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제가 건강을 잃고 더 이상 제가 뭔가를 할 수 없었을 때 시크릿이 왔습니다. 저한테는 선택이라는 그런 단어가 어울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무조건 해야 됐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제가 그동안에 배웠던 일을 할 수 없었을 때 왔던 게 바로 이 시크릿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저 네트워크 마케팅이 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안에서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배운 건 딱 하나예요. 정말 평범하고 돈 없고 능력 없고 백 없고 그리고 어떤 기술이 없는 사람들도 이 안에서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이거 100%입니다. 사장님들이 시크릿의 진짜를 빨리 알아보시고 오늘 처음 오신 사장님들께서 이 월드비너스 그룹 안에 합류하신다면 사장님들의 1년 뒤, 2년 뒤, 3년 뒤의 모습은 완벽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저 또한 더 열심히 사장님들의 함께 같이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대를 나왔는데 그 가난으로부터 늘 탈출하고 싶고 잘 살고 싶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늘 신문도 구독했고요. 그리고 뉴스, 경제, 사회, 정치 그냥 관심도 많았고 잡지도 많이 보고 책도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부자가 되지 않더군요.
그래서 자영업도 도전했었고, 그러다 어느 날 제가 시크릿 사인을 했어요. 하고 제가 이 사업을 이제 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러 그 나무 뽕나무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의자 선생님을 찾아서 2시간을 찾았어요. 제가 액티브 에이전트 때. 왜냐면 무작정 만났습니다. 그냥 무작정 만나서 대화를 먼저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만났는데 눈빛을 교환하고 나서 선생님이 저희 팀 미팅을 해주시러 오셨거든요. 새벽에. 그때부터 사업은 시작됐고 어느덧 5년이 지났고 저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미팅에 여러분들을 초대하는 이유가 있어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확신을 가지고 도전하는 어떤 그 결정을 이 자리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달에 이 인원보다 2배 이상 많은 인원으로 월드 이너스 그룹 성장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하겠습니다. 촬영 격려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 트랙에 나오세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크라운 로얄 오현주입니다. 저는 이 사업을 옆에 계신 우리 정희경 스폰서님께서 제가 제일 어려울 때, 제 인생 최악일 때 이 시크릿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2014년 1월 1일 2시. 결제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3개월 동안 초대해 주시는 모든 자리에 제가 초대되었고, 2014년 3월 달에 제가 동생의 카드 한도를 통해서 결제를 하고 본 게 있어요. 스폰서님의 사주 1300만 원 통장. 단순하게 그 통장만 믿고 한 달 집중해서 1000만 원 벌었고요. 3개월 동안 집중해서 다이아몬드 가면서 1억을 벌었습니다. 1억을 벌고 나니 저한테 Y가 생겼습니다. 삶의 빚을 시크릿으로 모두 갚자. 2014년도 1억 벌었고요. 2015년도 5억을 벌면서 저의 삶의 빚, 남편 모르게 빚지었던 모든 빚을 시크릿 안에서 해결했습니다. 시크릿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 능력도 없는 사업 실패자가 그룹에서 만들어주신 시스템을 통해서 스폰서님을 믿고 매일매일 따라 했더니 삶의 모든 빚이 해결이 되더라고요. 2016년도에 10억을 벌고, 2017년도 12억 벌고, 2018년도에 스폰서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우리들한테 온 마지막 기회라고, 도전하라고 도전했습니다. 크라운 로얄 승급하면서 그의 21억을 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저희들만 사실 이 안에서 꿈꾸고 삶을 역전시키는 게 답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두 분 스폰서님 믿고 더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 월드 위너스 그룹의 시스템을 의지해서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이 성장하는 그날까지 힘껏 뛰겠습니다. 사주 프로모션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날 정자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인데 죽으시면 안 되고요. 저는 늦은 나이에 난 아이디에게 정말로 짐이 되고 싶지 않았고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저를 막내딸이기 때문에 늦은 나이에 아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한테도 짐이 되는 딸이 되고 싶지 않았는데, 5년이 지난 지금 저는 아기에게 마음껏 꿈을 그려주신 엄마가 됐고요. 부모님의 노후를 책임져주는 딸이 됐습니다. 자기 시간을 지배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지배할 수 없다고 합니다. 시크릿 안에서의 사주는 사장님들의 집중으로 인해서 사장님들의 시간을 지배하신다면 모두가 주인공이 되실 거라고 믿고요. 저도 스폰서님이 저에게 해주신 것처럼 많은 파트너분들과 함께 할 거고요. 사주 초집중해서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주인공이 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확히 5년 전에 저희 3명이 시작했습니다. 2014년 1월 1일 첫날 오후 2시에 3명이 사업 설명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5년 반 동안 똑같은 일을 매일 반복했습니다. 우리 3명은 한 번도 오락을 하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이 세미나 제가 한 번도 오라고 전화한 적 없습니다. 그냥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현주 사장님 제가 누적수익 따져보니까 거의 이제 55억 넘었을 것 같아요. 아마 연말 되면 60억이 임박할 겁니다. 정희영 사장님 제 막내 동생입니다. 동생도 이제 거의 70억이 임박합니다. 저는 90억을 넘었고요. 이제는 세 명의 아줌마들이 번 돈이 200억이 넘었어요. 안 하실래요? 네. 인사하겠습니다. 최강 정례. 돈 얘기 좋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돈 얘기. 네.
한번 치세요. 박수 한번. 네. 어쨌든 처음 오신 분은요, 제 이야기가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돈 얘기만 한다고. 근데 이곳에 모인 딱 한 가지, 우리 이 여름 더운 날 왜 모였을까요? 부자 되려고 모였습니다. 이제부터 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팀미팅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세미나 끝나면 각 그룹별로 팀미팅을 합니다. 제 이야기 조금 하겠습니다. 신기한 분들이 많아서. 저는 96년부터 네트워크 마케팅을 했습니다. 저는 96년부터 24년 동안 단 한 번도요, 흐트러진 모습을 보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24년 동안 교육을 들었고요, 세미나를 들었고요, 미팅을 했고요. 단 한 번도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냥 했습니다. 왜 제 일이니까. 여러분이 정말 성공하고 싶다면 내 일입니다. 모두 다.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리더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가 주인실을 갖고 이 사업을 진행하신다면 반드시 1년 후에 여러분이 원하는 수입을 벌 수 있어요. 저는 돈을 벌 때도 못 벌 때도 항상 그 자리를 지켰고요. 사업 시작하기 전에 5년 전에는 3개월 열심히 해도 주급 40만 원대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도 저는요 이 사업을 포기해야지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96년도에 본 게 있습니다. 24년 전에.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걸 저는 이미 알았습니다. 첫 시간에 YC를 채은 회사에 강의를 하셨죠?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걸 전 24년 전에 다 알았다고요. 그걸 믿었습니다. 로봇이 모든 일을 대체한다는 건, 사람이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건, 지금의 일의 90%가 없어진다는 이야기를 제가 96년도에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저는 귀담아 들었습니다. 제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열심히 산다고 부자가 되지 않아요. 내 부모님이 재벌이 아닌 다음에 내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잘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사는 건 한계가 있는 걸 제가 96년도에 알았습니다. 그로부터 제가 24년 동안 한길을 걸으면서 언젠간 내가 반드시 성공하고 말겠다는 그런 의지로 한길을 걸었어요. 특히 에이스 사업 18년 동안 그 누구도 성공시키지 못해서 괴로웠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달에 천만 원 버는 일 저 해봤습니다. 96년도에 시작한 에이스 사업 제가 7년 만에 수석다용자가 되면서 연봉 2억을 버는데 한 달에 천만 원 버는 수입을 할 때까지 제가 한 달에 제 돈을 3천만 원까지 팔아봤습니다. 정수기 10대씩 팔았어요. 종합비타민 100개씩 팔았습니다. 트렁크에 항상 짐이 빡빡하게 있었어요. 언제 어느 때 제품을 전달할 수 있도록 퐁퐁 100개씩 팔았습니다. 치약 몇 박스씩 팔았어요. 일스틱 예쁜 건 10개씩 갖고 다니고 매일매일 팔았습니다. 하루에 제품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팔지 않으면 제가 집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개인의 목표였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한 달에 500만 원 버는 거 5년 만에 됐고요. 1000만 원 버는 거 7년 만에 했습니다. 매월 마감을 했고요. 끊임없는 스트레스 때문에 저 너무 힘들어서 극기하는 루푸스란 질환도 왔고요. 18년 동안 힘들었던 A사 사업 때문에 시그릿 사업을 무려 2년이란 거부했던 사람이 접니다. 2년 동안 듣지 않았어요.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마음을 여는 겁니다. 사업은 굉장히 쉬워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슈퍼가는 거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시는 거는 숨 쉬는 거 똑같습니다. 밥 먹는 거 똑같아요. 샴푸 생각하고 쓰는 거 아니잖아요. 화장 생각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하는 거잖아요. 네트워크 마케팅 그냥 하시는 겁니다. 유통의 흐름입니다. 직거래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부자가 되자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걸 사람들은요, 귀담아 듣지 않는다고요. 부자가 되는 길이 이 안에 있습니다. 있다고 말씀드려도 사람들은 3개월, 6개월, 1년을 못 버텨요. 10명을 만나기 전에 포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못한다고 그래요. 내 말 속에 지금도 못한다, 못할 것 같다, 기운 떨어졌다, 그런 말 하실 분 아예 여기 오지 마세요. 기운 떨어진 사람하고 사업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리더가 될 거고 나는 부자가 될 거고 나는 잘 살 거라 생각 꼭 하셔야 돼요. 모든 건 여러분이 결정을 하시는 겁니다. 다만 저희가 큰 돈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를 마인드 컨트롤 하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이에요. 내가 지금 파트너가 한 명도 없을지라도 괜찮아요. 저도 무려 4개월 동안 동생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사업하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등록은 했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세미나도 없었습니다. 사업 설명밖에 없었어요.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제 스폰서님이 주급 5천인데 저는 주급 40만원 받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부러웠지만 겉으로는 제가 저 주급 조금 들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제가 첫 번째 주급을 물어볼 때 전 주급 40만원 받았는데요. 그때 제가 저희 스폰서님한테 뭐라고 한지 아세요? 저도 많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200만원 투자하고 얼마 벌기 원하세요? 3개월 만에, 4개월 만에. 여러분 1년 안에 이 사람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어. 근데 내가 얼만큼 일을 하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나는 정말 후회하지 않을 만큼 일을 했다. 손 들어보세요. 난 진짜 시크릿 만나서 후회하지 않을 만큼 숨 쉬는 시간 빼놓고 잠자는 시간 빼놓고 일을 했다. 손 들어보세요.
하늘한테 부끄럽지 않게 몇 분 계세요? 네. 일을 열심히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내 인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거 하고요. 내 인성이 좋게, 마인드 좋게, 바르게 열심히 하면 틀립니다. 여러분 바르게 하셔야 돼요. 인성 좋은 사람 후원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하는 건 하늘과 나만 알아요. 저는 지금 생각해도요, 일치에 후회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저는 최선을 다했거든요. 최선을 다하시면 후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사주가 됐으면 좋겠어요. 나 더 이상 할 수 없다. 내가 인생 바꾸려고 진짜 이 정도 했는데 내가 이 결과가 나와서도 후회가 없다 할 정도로 열심히 하셔야 돼요. 결과는 바로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저는 18년 만에 네트워크 마케팅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크릿 사업 만나면서부터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제가 요즘에 드는 생각은 뭔지 아세요? 제가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남들이 보는 것보다 10배 열심히 살았습니다. 남들이 보는 것보다. 제가 18년 동안 밥 먹는 시간도 잊고 일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책임져야 될 아이들도 있었고요.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싶었고요. 노후에도 돈 걱정하고 살고 싶지 않았어요. 제 꿈이 있었기 때문에 전 30대 초반부터 50대 초반까지 정말 올인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1,000원으로 시그릿이 온 겁니다. 제가 열심히 살아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업이 1,000원이라고 느끼시는 분 박수 한번 쳐보세요. 하늘이 하늘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작년에 우리가 1,600억 했습니다. 지금부터 신기를 누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제 꿈 애용입니다. 지금 현 10만 명이 10만 원 쓰는 걸 20만 원 넘으면요 우리 3천억 합니다. 우리가 30만 원 쓰면 5천억 금방 합니다. 지금부터 신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러분 제품을 많이 쓰시는 것도 더 중요합니다. 제품 애용자가 되세요. 나는 제품 안 쓰면서 제품 많이 쓰는 파트너 나오기 절대 바라지 마세요. 여러분이 쓴 만큼 쓰는 파트너가 나옵니다. 모든 건 내가 한 대로 나온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정말 시크릿 안에서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이런 세미나에 반드시 누굴 초대하셔야 됩니다. 초대하지 않으시면 아무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첫 번째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죠. 저 첫 번째 컨벤션 이 자리에 일산 킨텍스에서 40명이 초라하게 제가 브론즈로 앉아 있었다고. 저는 4,000명을 이기려고요. 정말 6개월 동안 잠자는 데 안 자고 일한 것 같아요. 동생하고 새벽 3시에 3개월 만에 통화한 적 있습니다. 동생이 전화 왔어요. 언니 이거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나 15만 원 들어왔어. 전 40만 들어왔거든요. 10만 원 쓰고도 고민하지 말았습니다 제가. 그리고부터 그 다음 달 다이아몬드 똑같이 갔습니다. 블루 똑같이 갔어요. 그 다음 달에 레드 똑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저 크라운 갔어요. 아마 그때 정지가 안 들어갔으면 동생도 크라운 갔을 거예요. 저희는 위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 5년 반 동안 사업하면서 제가 그만둘 이유를 대자면 10가지가 넘어요. 단 한 번도 전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제 10만 명은 다 제가 한 거예요. 전 단 한 명 도움받지 않았습니다. 바라지도 않았어요. 이 정보가 감사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죽지 않을 만큼 한 것 같아요. 후회하지 않을 만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제가 리더분들한테 단 한 번도 열심히 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분들이 열심히 뛰시는 겁니다. 다이아몬드 이상 크라운 로얄까지 모든 분들은요, 모든 리더분들은 단 한 번도 제가 열심히 하세요. 세미나 오셔야 됩니다. 그들이 하지 않았어요. 그분들 스스로가 성공하고 싶어도 열심히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분은요, 1년만 저를 자주 보세요. 모든 세미나 참석하시고 본사 메인데 참석하시면 여러분 1년의 인생이 바뀌어 있을 겁니다. 오늘 같은 세미나에 후원하러 가신 분은요, 후원하러 갔다 후원 당합니다. 하지 말라고. 내일부터 사인 절대 안 나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오늘 하루에 3명도 사인 받을 수 있습니다. 열정으로. 그런데 오늘 하루를 사인 받으려고 나가신 분은요 반드시 그만둡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게 중요한 건지 아셔야 돼요. 여기 계신 리더분들이 전부 다 사인 받으러 가면 세미나가 진행이 되겠어요. 여러분 항상 내가 세미나를 주최한다는 마음으로 수도권 세미나에 1년만 참석해보세요. 한 분씩만 모시고 다음 달 세미나 1,000명이 넘어야 됩니다. 초대하실 분만 박수 쳐보세요. 다음 달 여러분이 신규를 초대하지 않으시면요 여러분 수입은 절대 늘어나지 않아요. 제가 20명으로 시작한 원데이 세미나가 지금 몇 명 오냐면요 전국 각지에서 다 4,000명 넘게 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초대하지 않아도 누군가 계속 초대합니다. 저희 다양한 단톡방은요 그룹별로 세미나에는 집계합니다. 세미나에는 계속 느는 그룹은 성장하는 그룹입니다.
세미나에도 계속 주는 그룹은 곧 없어질 그룹입니다. 전 말하지 않아요.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고 결정도 여러분이 하시고 초대도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다만 저는 열심히 하겠다는 사람 도와요. 열심히 안 하는 사람 전 돕지 않습니다. 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헛수고입니다. 그거는 여러분 시스템 안에서 정말 성공하는 의지로 이 세미나만큼은 목숨처럼 초대하신다면 여러분 1년 후에 2년 후에 10년 후에 여러분이 원하는 승인 원하는 꿈을 모두 다 이룰 수 있습니다. 저는 시기를 안에서 이제 내년 연초가 되면 누적 수익 100억입니다. 여자 혼자 한 명 도움받지 않고 누가 시키지 않아서 그냥 한 사람이 6년 만에 100억 보상했으면 나오라고 그래요. 제가 이런 말씀 계속 드리는 이유는 있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96년부터 한 길을 걸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온 거예요. 단 한 번도 네트워크 마케팅을 제가 포기하라고 생각하는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포기라는 이야기를 단 한 번도 제 입에서 나온 적이 없어요. 세미나 때만큼은요 항상 24년 동안 경청했고요. 집중했고요. 한마디로 더 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모범이 되면 모범이 되는 파트너가 나올 거라고 저는 믿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혼자 오신 분, 아직 사인 안 하신 분 계십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어쩌면 1년 후에 크라운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첫 해 연봉 10억을 벌었어요. 첫 해 크라운이 됐습니다. 4개월 동안 수익이 뿌지되지 않았어요. 정말 주 40만원 갈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두 달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다이아몬드 유지, 블루 유지, 레드 유지 유지 크라운 값에서 두 달 만에 7억을 벌었어요. 그 이야기를 5년 동안 매일 했습니다. 지금이 그런 타이밍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저는 그때는 세미나도 없었고요. 이렇다 할 시스템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크라운이 된 것부터 그때부터 전문 시스템을 만들었고 전 세계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5년 반 동안 단 한 번의 세미나도 제가 빠지지 않았죠. 해외 세미나 빼놓고는. 그러고 나니까 지금 10만 명의 회원에 리더가 300명이 넘습니다. 다양부터 크라운 레벨까지 300명이 넘었습니다. 300명이 10명씩 하는지 3,000명입니다. 그 어떤 네트워크도 흉내내지 못한 걸 우리가 할 겁니다. 외계신 분들은요, 최고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최고의 제품을 만났어요. 최고의 시스템, 최고의 리더들을 만났습니다. 결국은 여러분이 최고가 되겠다는 마음을 모으시면 됩니다. 모든 건 여러분이 결정을 하시면 저희 리더들이 돕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다 도울 겁니다. 오늘 3시간 이상 여러분이 경청해 주셨죠. 수업과 세미나만큼은 항상 2시부터 6시까지 경청하셔야 됩니다. 중간에 가실 분은 그냥 오지 마세요. 늦게 오실 분도 오지 마세요. 온나 많아요. 자세가 90%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10%는 시간 싸움입니다. 내가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이 사업을 진행하냐 굉장히 중요한데 수업과 세미나만큼은요. 2시 시작이면 1시 반까지 오시고 늦어도 끝나는 6시까지는 경청하시고 내 사업으로 받아들이시고 사업을 진행하신다면 여러분 인생이 바뀔 겁니다. 앞으로 시대는 계속 힘들어질 겁니다. 그런데 시대를 하시는 여러분들은요 계속 부자가 되어갈 겁니다.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싶다면 진정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시크릿 코스 집중하셔서 이번 프로모션 기간 안에 모두 다 여러분이 원하는 수입을 정말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